비은의 국모 명성황후 민자영은 1851년 철종 2년에 경기도 여주에서 부친 민치록과 모친 두 번째 부인인 한창 부부인 이씨 사이에 태어났다. 한창 부부인 이씨는 명성황후의 생모로서 훗날 민승호와 함께 죽동궁에서 폭사당한 바로 그이다. 그가 뒤에는 숙종의 장인인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묘가 있다. 민치록은 5대 종손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후 이 묘를 지키며 묘막에서 살다가 명성황후를 낳았다. 원래 조선 숙종 13년에 숙종의 장인이며 인년황후의 아버지인 민유중의 묘막으로 건립되었는데 당시 건물로서 남아있는 것은 안채뿐이었으나 1975년과 1976년에 한 번 중수하였다가 1996년에는 행랑채와 사랑채, 초당 등을 복원하여 면모를 일신하였다. 넓은 바깥 마당에 면하여 수술대문을 가진 일자형 행랑채가 서고 그 위에 중문과 사랑이 붙는 기역자형 문간채와 기역자형 안채가 앞마당을 둘러싸서 미음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옆으로 일자형 초당이 있다. 안채는 14칸 규모의 민돌이집인데 8칸 규모의 팔짝지붕 본체 한쪽에 6칸 규모의 맞배지붕 날개채가 붙어 기역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본체 전면에는 퇴관이 있는 오량 구조인데 안방과 대청, 건너방, 부엌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날개채는 3량 구조로 안방 앞쪽에서 꺾여 문돌방과 부엌, 광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집은 제목도 그리 크지 않고 간살도 넓지 않으나 부재의 형태와 결국법 등에서 조선 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명성황후의 생가이기도 한 이 묘막은 1687년에 지었는데 그동안 쇠락하여 27평만 남았던 것을 1995년 여주시에서 58평 규모로 복원하였다. 민치록 일가가 언제까지 여주에서 살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안국동에 있었던 감고당에서 1858년 9월 17일 민치록이 사망하였으므로 명성황후가 7세, 8세까지 능현동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명성황후의 공부방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비에는 앞면에는 명성황후 탄강구리, 명성황후가 태어나신 옛 마을이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광무 8년 갑진 5월 배수 음채경서, 광무 8년 갑진 5월 어느 날 손을 들어 맞잡고 절하며 눈물을 머금고 경건히 쓰다라고 새겨져 있다. 고종의 친필이라고 전하나 뒷면에 쓰인 글의 내용과 글씨체로 미루어 명성황후의 아들 순종이 썼다고 보아야 한다. 감고당은 원래 종로구 안국동 덕성여고 본관 서쪽에 있다가 1966년 도봉구 쌍문동으로 옮긴 후 2004년 쌍문중고교 신축 계획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을 2006년 해체한 후 명성황후의 고향으로 원형을 이전 복원하였다. 감고당은 숙종의 계비인 인년황후가 친정을 위하여 지어준 집으로 희빈 장씨의 모함을 받아 폐위된 후 5년 동안 지냈던 곳이다. 그 후 여흥민씨 종중에서 관리하면서 여양 부원군의 제사를 받들어 왔는데 민치록은 말년에 여주에서 옮겨와 이 집에서 살았다. 운현궁과 감고당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딸 하나만 둔 민치록의 대는 민치구의 둘째 아들 승호가 양자로 들어와 계승했다. 민승호는 흥선대원구의 처남으로 대원군의 부인인 민씨의 친동생이다. 촌수로는 12촌이었지만 민승호가 양자로 입적된 후 명성황후는 자주 운현궁을 왕래하면서 부대부인 민씨의 귀여움을 받게 되는데 영리하고 재기발랄함으로 인해 인근의 칭찬이 높았다. 이때 한 살 아래인 고종이 명성황후를 안동방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아들 고종을 앞세워 조선의 실권을 쥐고 있던 대원군의 아내 부대부인 민씨는 둘째 아들인 고종의 왕비로 자신과 친인척 관계이던 민자영을 적극적으로 대원군에게 추천하였다. 명성황후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총명하여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대원군은 머리가 총명하고 친정이 단출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한다. 안동 김씨의 외척, 세도 정치를 무척이나 경계하던 대원군은 가문적으로는 그다지 빠지지 않으나 주변에 힘이 될 사람은 별로 없는 명성황후를 전격적으로 왕비로 간택했다. 1894년 동학혁명,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들어온 일본을 조선에서 축출하고자 러시아를 동원했던 명성황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은 후한무치한 음모를 세우기에 이뤘다. 그것은 일명 여우사냥으로 불린 명성황후의 시의 시도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로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지목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다.
1895년 음력 8월 20일 새벽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의 오코루에서 명성황후는 난입해 들어온 일본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시해당했다. 시신마저 향원정의 녹원에서 불살라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이 을미사변을 지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였다. 외세에 의한 왕비 살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고종이 이미 아버지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관의 안전을 의탁하는 악완파천을 행함으로써 곧 실각하였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국격을 훼손당하고 망국으로 가는 길을 한 발 더 내딛게 되었다. 명성황후는 시해 직후 대원군에 의해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가 같은 해 고종에 의해 복후되었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면서 명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황후로 추봉되었다. 장래는 죽은 지 2년 만인 1897년에 가서야 국정으로 치러졌으며 홍릉에 안장되었다.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합장한 릉으로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었다. 1895년 8월 20일 경복궁 곤영전에서 시해된 명성황후는 2년이 지나서야 1897년 11월 서울 청량리에 묻혔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에서 숨져 3월 4일 현 위치에 예장되었고 그때 명성황후의 능이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이장되어 고종의 능에 합장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홍릉은 황제릉의 양식을 따라 명나라 태조의 효릉을 본떠 조성되었다. 침전 앞에 참도 양 옆으로 문인석, 무인석과 코끼리, 사자, 해태, 말의 동물 석상을 차례로 배치하였으며 장대한 크기의 문 무인석은 금관을 쓴 전통적 기법으로 조각되었다.
능이 조성된 언덕 아래쪽에는 정자각 대신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에 일자형 침전을 세웠다. 꽃무늬를 새긴 12면의 병풍석으로 봉분을 둘렀으며 봉분 밖으로 역시 꽃무늬를 새긴 12칸의 난간석을 설치하였다. 침전 외에 부속 건축물로 비각, 홍살문, 수복방, 제실 등이 있다. 혼유석, 망주석, 사각, 장명 등의 성물을 배치하였고 봉분 밖으로 3면의 나지막한 담을 둘렀다. 대부분의 조선의 왕릉에 설치한 석양과 석호는 없다. 명성황후 생가 맞은편에 위치한 명성황후 기념관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건립된 기념관이다. 전시실에는 명성황후와 고종의 영정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명성황후를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명성황후를 직접 대면했던 서양 외교관과 선교사의 부인 혹은 비숍 같은 영국인 여행가의 기록은 일본 측과 달리 명성황후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적지 않다. 명성황후는 궁중 여성으로서는 동양의 고전에 밝았고 서양의 종교와 풍속, 정치와 의회 제도, 여성의 교육과 지위 등에 관심이 지대하였다. 한편 지적이고 개화된 궁중 여성이기도 했다. 명성황후는 유가적 소양과 서양의 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과 왕실, 군주와 국가의 활로를 추구하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국모이자 근대형의 여성 정치가로서 재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조차도 그녀를 동양의 호걸, 여장부로 평가했다. 지나치게 총명하고 정치에 적극적이었기에 또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를 앞선 매우 현대적인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명성황후는 정적들의 표적이 되었고 신변은 늘 불안했다.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시해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로 엇갈린다. 그녀가 망국의 왕비로서 나라를 망치게 한 장본인이라는 평가부터 부국을 위해 몸을 바친 시대의 여걸이었다는 평까지 참으로 극단적으로 다양하다. 이것은 아마도 19세기 말 시대적 혼란 상황 속에서 그녀가 보여준 전국 운영의 다양한 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